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막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이기기 위해서는 양차의 아주 희한한 공격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기지 않는 양차 공격.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가 이쪽으로 가는 수는요, 포장 치는 수는 사로 딱 막히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이건 대책이 없는데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마가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이 양차가 희한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볼 것도 없죠. 죽여야겠죠. 차가 요 자리 갑니다. 요렇게 장군 치면은 궁으로 못 먹습니다. 궁으로 먹는 수는 마장포장으로 간단히 외통이 됩니다. 양수겸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장군 치면은 사로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또 어떻게 할까요? 요 차가요. 한번더이 자리를 들어갑니다. 와, 이렇게 양차가 이런 수가 있다니. 지금 이거 궁으로도 못 먹죠? 이거로밖에 못 먹죠. 상으로 먹는 수는요, 이 마가 아무 쪽으로나 뜨면 이거 포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로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가 요자리를 뜨면서 포장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요 사로밖에 막을 수가 없죠? 이때 마가 요자리 가면서 마장을 치면은 예, 깔끔하게 외통이 됩니다. 궁이 피할 데가 없죠? 다시요. 차로 들이밀어서 사로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또한번 이렇게 죽입니다. 여기서도 이거 사로 먹어야 되는데 이때 마가 요자리로 빠집니다. 빠지면서 포장. 그러면은 사로 막아야죠. 다시 들어가면서 마장을 치면은 피할 길이 없죠. 여기 포가 있어서 궁도 못 올라오고요. 예,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